쏙쏙쏙 신박한 물건인데 생긴 거는 너무 귀여워. 반츠를 세일을 해서 5,900원. 내 거다. 키가 되게 커 보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 물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짜잔, 노엘베 바스켓백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서부터 되게 사고 싶었던 가방인데 아, 다시 보는데 여전히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트렌디에서 55만 7천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5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들고 나간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외출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옷은 많은데 입고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이제 키가 작은 편이라서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 오시죠? 내가 언제 샀지? 이거? 4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11,600원 주고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요거를 한 4,000원, 5,000원대로 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상을 입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샀는데 운동을 하려고 줄넘기를 구입을 했는데 제가 집 밖에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줄넘기를 사야겠다. 저희 집이 좀 좁아서 줄을 막 와 이렇게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을 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줄넘기를 구입을 했는데요. 쇽쇽쇽쇽쇽쇽 진짜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 이거를 이렇게 킬 수가 있어요. 몇 번 하는지, 몇 분 동안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 줄넘기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이거 좀 신박한 물건인데? 근데 이거 사고 나서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또 이 줄이 있어가지고 끼우면 진짜 그 줄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만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거! 쿠팡에서 3,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마사지 롤러예요. 갑자기 종아리가 엄청 막 땡기더라고요. 이거 뭘로 막 문지르고 싶은데 뭘로 문지르지? 생각을 하다가 3,9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종아리도 문대고 팔도 문대고 목도 문대고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시원하다. 두피도 문대고 생긴 거는 자, 그 다음은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댓글에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쿠팡에서 7,4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709mm.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편집하고 이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집에 커피머신을 들였는데 이렇게 그냥 빨대 꽂아서 먹을 수 있는 가볍고 좀 큰 컵이 필요하더라고요. 7,400원인데 이렇게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컵 마음에 듭니다. 더 뮤지엄 비지터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가방인데요. 더 뮤지엄 비지터라는 이 브랜드 아시나요? 옛날부터 지켜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아트적인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 해서 바로 구입을 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더 뮤지엄 비지터. 이 가방은 제가 원래 살 계획이 없었던 가방인데 제가 서울스토어에 적립금이 한 18만원인가가 있었어요. 적립금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빨리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세일을 해서 53만 9천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제 돈을 35만 6,466원을 더 보태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이런 미니백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때나 휘뚜루 마뚜루 착용할 수 있는 이런 거. 탱글백 같은 경우에는 이 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꼬임줄, 줄스 앤더 러그, 다양한 착장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 가방이지 않나? 근데 수납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집 앞에 이제 간단하게 뭐 마실 나갈 때 카드 지갑, 핸드폰, 립스틱 요 정도 딱 넣어서 다니면 괜찮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온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 정신이 지금 다 제 가랭이가 있어가지고 와 나는 이 스쿼트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다 나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막 대충 얘기하더라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라랑 H&M에 갔거든요. 아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요거는 핫시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막상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전신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내 가랭이 롱스커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 라인도 잡아줘서 좋습니다. 편안하게 입기에 너무 좋아요. 다른 옷도 선물해주셨는데 어딨냐? 반팔 티 그리고 이제 체크 무늬 스커트. 제가 쇼츠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죠. 이제 롱스커트라서 좀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는데 왼쪽 부분에 이렇게 슬릿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다리가 슬쩍슬쩍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되게 길어 보여요. 그리고 후앤무에서 반츠를 구입을 했습니다. 세 장 17,900원인데 할인을 하더라고요. 7,900원으로 또 후앤무가 속옷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자라에서 세일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원래는 45,000원인데 할인해서 2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가을 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핏이고요.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크롭한 기장감이고 넥 라인도 깊게 파져 있고 어깨 라인도 너무 예쁘고 재질도 되게 쫀쫀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후, 괜찮지 않나요? 25,000원? 리본이 달려있는 크롭 나시예요. 원래는 14,900원인데 5,900원에 판매를 해서 두 개를 쟁여왔습니다. 그거 입고 어디 나갈 용기는 안 나지만 그래도 너무 제 취향이라서 구입을 해봤어요. 입어볼까요? 부담스럽긴 한데 냉장이 부담스럽다. 손을 못 든다. 뱃살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 이런 옷은 어디에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 뒤에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가지고 나름 좀 편하고 끈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라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89,000원. 와, 비싸게 샀네. 보자마자 어머 이거 내 거다, 사야 돼. 이거 딱 제가 사니까 처음에는 옷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한 두 장, 세 장 이 정도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몇 분 만에 판매가 점프스트고 벨트로 세뚜세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단정해 보이면서도 편하고 포인트가 되는 가슴 부분이 좀 많이 파져있어서 안에 나시 같은 걸 입어줘야 돼요. 자라 가시는 분들 있으시면 하나 사세요.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요즘에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구입을 한 건 아니고 IDVZ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에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미스 꾸물이한 걸 또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게 뒤에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저한테는 좀 허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입을 때 이제 벨트를 착용을 해서 입고 그 다음에 스커트, 이것도 이제 뒤에 밴딩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한테 허리가 딱 맞더라고요. 한번 입어볼까? 이런 핏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 롱스커트. 입기 귀찮으니까 패스. 이것도 제가 몇 달 전에 구입을 한 건데 자라에서 구입을 한 블로퍼고요. 이걸 잘 신고 있기는 한데 맨발로 신고 나가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발등 다 까졌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사실 분들 계시면 맨발로는 절대 신지 마시고요. 이것도 자라에서 구입을 했는데 청키한 느낌의 구두고요. 굽이 생각보다 높아서 키가 되게 커 보여요. 프레피룩 같은 거 입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산 지 한 두세 달 됐는데 한 번도 신고 나가질 않았어요. 아 이거 보여드리겠다. 작년부터 엄청 사고 싶었던 건데 구찌 팔찌거든요. 이게 작년에 37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살까 하다가 팔찌 37만원을 태워? 하면서 이제 안 샀어요. 또 돈도 없기도 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팔이 또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팔찌를 사야겠다 하다가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팔찌를 그냥 살까 해서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41만원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냥 살걸. 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구입을 했는데 프렌비에서 391,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제가 쿠폰 10,000원 때리고 제가 여기 포인트 9,456원까지 이제 차감을 해서 총 371,544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남성분들이 착용을 하셔도 괜찮고 여성분들이 착용을 하셔도 너무 예쁜 팔찌예요. 무난하게 생겨가지고 여러가지 룩에 다 잘 어울리고요. 그렇게 막 너무 튀지 않잖아요. 예쁘죠 여러분?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요거는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69,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투피스 세트인데 약간 교복같이 생겼어요. 스커트, 조끼 막상 또 사고 입으니까 너무 교복같아서 약간 입고 나가기가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핏이 진짜 너무 예뻐. 이 스커트 핏이 지금 이렇게 입으니까 좀 별론데 반팔 셔츠 입고 입으면 예뻐요 여러분. 영상 띄워드릴게요. 투명 식판을 구입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 감성적이길래 여기 위에다 이제 막 베이글 먹고 하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난 느꼈지. 나는 베이글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닭도리탕 먹고 닭발 먹고 이러는데 전혀 내 음식이 감성지지 않는다. 괄사라고 부르죠? 인스타 삐뿔들이 많이 판매를 하는 괄사 5,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꾹 눌러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 해주고 뭐 5,9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만한 것 같아요 하나쯤은. 메인부스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옷을 한 박스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빨아가지고 이렇게 개는 건데 여기 브랜드가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귀여운 그런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0대에서 20대 중반 정도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이것도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허리가 크긴 한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뒤에 이렇게 포켓에도 이런 디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반바지, 핸모자, 세뚜. 엄청 많아서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또 코디를 해서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집에서 맨날 스팀 다리미로 옷을 다렸었는데 스팀 다리미는 바지에 주름 같은 거 잡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다리미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다리미 중에서도 스팀이 나오는 그런 다리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거 썼었는데 안에 이제 석회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그 막 물이 막 굳으면서 모장도 잘 나고 막 물도 자꾸 뚝뚝 흘러내리고 막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분무기를 칙칙 뿌려갖고 하는 이런 건식 다리미를 구입을 했고요.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있긴 했는데 그럼 리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좋은 필립스 런식 다리미 또 이 다리미를 샀으니까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다리미판이죠. 간지나는 다리미판을 구입을 했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두면 인테리어에 약간 해를 끼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마네킹처럼 생겨서 보다 그렇게 인테리어에 해를 끼치지가 않고 이런 손잡이가 있어서 행거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도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랄랄랄랄라. 원래 이것보다 더 저렴한 다리미 요만한 사이즈 한 8,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왕 사는 거 좀 간지나는 걸로 사고 싶다 해서 이걸로 구입을 했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디자인인데 더 싼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아랫부분에 너무 크게 일본어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별론데 싶어서 그냥 돈을 좀 더 주고 요 다리미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에 산 여러 가지 물건들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오늘의 TMI 하나씩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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